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광은행을 4년 다니면서 영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내재되어 있는 화에 아쉬웠습니다. 아, 이 표현 되게 좋다. 이유는 실적의 압박이었는데요. 말을 잘하고 즐거운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은 놀아요. 아, 근데 그 화를 아직도 주체가 안 되세요? 네, 이제는 일을 안 하니까 화는 많이 없어졌는데 네. 제가 다시 들어가고 싶은 은행은 기업은행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다시는 은행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잘 좋아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패한 영업이 아닌 소통할 수 있는 영업. 아, 좋아요. 그건 뭘까요? 그럼 소통할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소통하는 영업은 뭐죠? 근데 결국 그 상대방을 예. 알아주는 게 가장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을 알아준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그게 알아주는 게 상황을 정말 제 상황처럼 이해하는 건데 예. 근데 그러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예예. 예, 예. 경험하지 않으면 깊게 알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많은 경험이 없어서 저는 바로 대학교를 안 가고 고졸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퇴사하고 쌓으려고 했는데 지금껏 보니까 플래너도 제대로 작성 안 했고 제가 이때까지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취업을 해도 똑같을 텐데 다시는 그런 실패를 범하고 싶지 않거든요. 멋지다. 멋진 질문이다. 박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 경험은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직접 경험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직접 경험이 제일 좋죠. 근데 간접 경험도 병행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잘 하시는 분, 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영업하시는 분들을 책이나 또 무슨 강연 또는 그 창구에서 직접 보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수소문을 해서 그 은행에서 정말 영업을 잘하는 분이야. 근데 어느 지점에 계셔? 그러면 찾아가서 볼 수 있어요, 그죠? 손님인 척 한번 가면서 아니면 손님인 척 가서 아 사실 내 이런데 좀 뭐 한 5분만 나한테 시간 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가세요 그렇게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말의 태도 이런 걸 보는 거지. 저도 쇼호스트 할 때 시장소를 엄청 많이 나갔어요. 저는 이제 가전제품을 파니까 용산 전자상가 쪽에 있었거든. 옛날 상구 쇼핑이. 그 시간 나면 전편으로 나가는 거야. 전자상가를 뒤지는 거지.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그때 나쁜 것도 많이 배웠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용팔이라 그러는데 가격 장난치는 용팔이 수법이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용산 전자상가.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실망을 했는데 이제 백화점을 가봤어. 그것도 명품샵이나 비싼 데를 갔더니 거기서는 그런 장난을 안 치더라고.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이렇게 세탁기 팔 때 어떻게 파는지 냉장고 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방송에 써먹었다?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배운 거거든. 그렇다고 방송 중에 이 화법은 현대백화점? 누구랑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렇다고 그분이 또 직과 아닐 수도 있어. 자기도 누구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이런 사례예요. 냉장고 그 양문 여단지 냉장고 지필 냉장고가 독립 냉각 방식으로 냉각 그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LG 거는 빵 닫으면 냉동실이 열려요. 두 개가 통해 있거든. 냉각기가 하나라.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냄새가 저기 막 냉장실로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지필 냉장고는 독립 냉각기가 냉동기가 두 개거든. 그래서 냉장실을 닫으면 냉동실이 안 열려요. 근데 그거를 백화점에서 어떤 직원이 빵 닫더라고. 안 열리죠? 이러는 거야. 이거다. 그래갖고 방송 중에 제가 그냥 빵빵 닫은 거예요. 그걸 보고 CF를 만들었더라고. 내가 한 걸 보고. 지펠이. 문만 열어도 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게 베낀 거지. 간접병입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나중에 이제 은행을 갈 때 팁을 드릴게요. 그런 거를 이제 노트로, 온라인 말고, 이 노트가 좋아. 따로 내가 화법 노트나 경험 노트, 노트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 상담을 했거나 만나의 은행원의 명함 붙이고 그리고 내가 느꼈던 거 이런 거 그리고 따로 거기서 인증샷은 따로 인스타나 어디다 올려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병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은행에 들어갈 때 그 노트와 제 인스타를 보시면 또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끝.
나한테도 뽑아. 그런 간접 경험을 위해서 내가 나이가 어르니 직접 경험도 해봤지만 간접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멘토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내가 봤던 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 이런 걸 좀 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자 하지 말고 증거로 남기세요. 그럼 뭐가 좋은 줄 알아요? 나중에 본인이 후아 누구를 가르칠 때 저처럼 게임 끝나죠. 그때는 이제 딱 보여주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뜨 올려놨잖아. 플래너 딱 여덟 번 딱 올려놓으니까 이걸로 끝나잖아. 그죠? 말로 하는 것보다 이제 들춰보면 창피해요. 심화 과정은 보여줘요? 심화 과정은 지금 다 포기해드려요. 아유 이렇게 엉망으로 썼는데도 되는구나. 이렇게 저 일부러 대충 썼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너덜너덜 하잖아. 맨날 들고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화가 왜 나는지를 알아야 다시는 또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 화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감정이에요. 화가 나면 아무리 내가 정신 차려고 해도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사람이. 그러면 화가 왜 났는지를 알면 이제 원인을 알면 좀 덜 나게 할 수 있죠. 근데 언제 화가 났어요? 영업할 때? 저는 영업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행 다니면서도 다른 은행에 가서 저 사실 옆 은행에서 왔는데 제가 이 상품을 잘 모르겠으니 저희 이런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팀장이 너무 바쁘시다. 그래서 제가 고객의 마음을 한번 와봤다. 그래서 저에게 쓸데없는 말 알려달라. 근데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듣다 보니 저는 고객의 마음도 이해를 해볼 수 있었고 근데, 어떤 고민인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저의 이런 살아있는 정보잖아요. 이런 걸 옆에서 이제 다 자동으로 가져가고 결국 그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술 잘 마시는 사람, 살짝 이렇게 아부가 좋은 사람. 근데 저는 살짝 정직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저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것들 안 맞아서 저는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빨리 내 시간 더 가져가야겠다 해서 퇴사를 했는데 다시 생각하는 게 은행이라니까 좀 부인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제일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막 노력하지 않고 내 걸 뺏어간 것 같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게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나신 거네요. 어떡하겠니? 근데 세상에 그런 걸 내가 못 바꾸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찾은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 그렇지. 얍삽한 사람들이 사실은 빨리 가죠. 조금 나이가 먹어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게 저도 IMF 때 본인 나이였을 거예요. 전 20대였는데 IMF 때 구조조정 되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잘리는지. 어떤 사람이 잘릴 것 같아요? IMF 때. 예, 바른 말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더라고.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버텨야 돼요. 이걸 버텨야 돼. 그러면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지금 당장 내가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내가 힘들거든. 그럼 응원해주고 옆에서 나를 따라와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버텨야 되니까. 근데 바른 말하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이제 힘든 거지. 그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 친구들 쳐내더라고. 위기 상황이야. 근데 이제 위기가 지났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뀌어요, 또. 그렇게 능력 있고 바른 말하는 친구들이 또 필요해요. 옆에서 아부 말하는 친구들은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항상 이렇게 역사를 봐도 왕이 보면 계속 신하들을 이렇게 교체하잖아요. 쳐내고 막 귀향 보냈다가 보내고 막 이래요. 귀향 보냈다가 뭐 한 1년 만에 다시 부르고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고 제가 굉장히 친한 후배가 골프를 워낙 좋아해서 걔가 쓴 책에서 봤는데 이제 문석현이라고
그냥 골프 캐스터예요. 골프 좋아해서 골프장 가면 꼭 같이 가는 회장님은 꼭 짜증나는 상부를 데려온대요. 골프도 못 치는 게 항상 옆에서 나이샷! 굿샷! 아주 짜증이 나서 골프를 못 치겠대, 걔만 오면. 그래서 이제 그 친구 화장실한테 물어봤어요. 아, 회장님, 아니, 조상무님 왜 날 매매 이렇게 말해요? 아, 그냥 조상무가 옆에서 좀 해주는 게 힘이다. 내가 좀 시끄럽긴 해도 내가 힘이 좀 나.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다른 리더도 필요하다. 이 세상에 정말 정말 얍삽한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정직한 사람만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 안 돋보여. 그죠? 자기 같은 사람이 안 돋보이는 거야. 옆에 얍삽한 애들이 좀 있어야 좀 싸울 맛도 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의미 있고 양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예, 서로 좀 성격이 좀 다른 거. 그런 면에서 아직 결혼 안 했죠? 남편은 이거 좀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둘 다 강직하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정의로워요. 강직해요. 정직해요, 진짜. 거짓말하는 거 못 봤어. 내가 좀 이렇게 하니까 사는 거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유들유들하게. 내가 이빨아 좀 미안해. 이거 엄청 잘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화를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왜 화내는지는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